농사 비법을 배워볼까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와! 어. 우와! 이거 진짜 큰데요? 네, 엄청 큰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식용을 해야 되죠. 야, 어? 작은 애들은 다 빠지고. 네. 여기 이제 큰 애들은 요것들이 이제 시장 밖에 나가면 다 바로 상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때틀을 이용해 우렁이를 선별해 솎아내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하면 균일한 크기의 우렁이를 같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애들 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마리예요, 한 마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19g이에요. 아? 아. 짝짓기 하는 거예요? 네, 짝짓기 하는 거예요. 얘들은 조미를 24시간에 48시간 정도 돼야 돼. 새벽이 특히 말로 생각했는데 남자한테 참 좋아요. 뭐? 조배를 하면은 알 가질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와, 15일 간격으로 이제 영양 상태나 온도 환경이 맞으면 계속 그건 번식을 해요. 근데 아버님 여기 물이 굉장히 찬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하수인데 여름에는 하수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60도가 높아요. 그게 찬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시원하게. 예.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수니까 15도니까 15도 정도. 지하수라서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렁이들이 많이 살리는 비법이 되는 거네요. 그치, 여름에는 아주 좋아. 완전 조절 조절력. 이거 뭐 하노?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하노? 여름에는 하우스니까 한 60도 정도 고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찬물을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지 수온이 29도에서 30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정말로 삭죽 없죠. 양식은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죽으면 싹 죽고 하면은 대박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양식을 그렇기 때문에 뭐 메커니즘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거울 삼아 우렁이 연구에 돌입한 순갑 씨. 우렁이의 산란부터 부화까지 거듭된 노력 끝에 우렁이의 모든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열 판씩 따가지고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도 체크만 하고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한 두 달 동안 부화를 물 한 20판 정도를 이제 다 버렸는 거죠. 지금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더 이상 가면 더 손해다. 아, 지금이 적기다. 이걸 알 수 있어요.